여러분 이렇게 서울대공원 이렇게 동물원에 들어가면은 초입부에 홍학이 있습니다. 홍학 예쁘죠? 홍학.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랑 뭐 채아 데리고 갔을 때도 항상 궁금했던 게 쟤네들은 왜 저기 있는 거지? 왜 안 날아가지 날개가 있는데 궁금했어요. 뭐 밥을 잘 줘서 그러나 아니면 날아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아니면 무슨 훈련 받은 건가? 그다음에 몇 명은 날아갔다가 왔는데 날아보니까 서울 도시고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기한 건가? 아무튼 뭐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채아랑도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막 채아는 뭐 못 알아듣겠지만 뭐 얘기를 나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윙컷이라 그래갖고 이게 홍학 날개 끝을 아주 쬐끔만 잘라도 아주 쬐끔이 아주 쬐끔 쬐끔만 이렇게 손톱 이렇게 자르듯이 잘라도 그 균형 감각을 잃어서 날 수가 없대. 이렇게 균형 감각 이렇게 날 때 한쪽이 짧으니까 이 균형 감각을 잃어서 나는 걸 포기한대. 이렇게 푸드덕거리고 나는 걸 포기한대요. 저는 그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 우리 삶에 비춰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야 될 때 도전을 못하는 이유도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전 감각을 이렇게 조금 잃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도전이 막 위험하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안주하는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만 들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전 감각을 요만큼 왼쪽에 도전 감각을 이만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약간의 감각. 그래서 이렇게 홍학도 안 나는 게 아니라 푸드덕 하다가 내려온다니까요. 아, 도전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홍학이고 자유의지가 있고 지능이 있는 내가 지능이 있는 인간처럼 지능이 있는 홍학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열심히 훈련을 해서 뭐 날겠다 뭐 이런 대답도 나오겠지만 저는 더 냉정하게 윙컷을 왼쪽으로 했으면 저는 오른쪽도 제가 윙컷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마저 잘라갖고 균형을 다시 맞춰서 저는 나를 것 같아요. 그래놓고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죠.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동물원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새들도 만나고 다른 동물도 만나지 동물원 밖은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난다고 해서 뭐 플라밍고 그러니까 홍학 공양이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홍학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사람이 아닌데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그냥 안 된다는 얘기, 위험하다는 얘기, 뭐 그런 뭐 망한다는 얘기, 실패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도전의 감각이 요만큼 부족해서 균형 감각이 없어져서 도전을 안 한 건 아닌가. 정말 그래서 진짜 도전을 했으면은 좋을 텐데 도전을 하면 또 배우는 게 많은데 특히 젊어서는 도전을 많이 해도 잃을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도 실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언제나 도전을 할 수 있고 40에도 50에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요만큼의 감각, 할 수 없다는 감각, 아빠니까, 엄마니까, 너는 누구니까, 너는 뭘 못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도전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만큼의 도전 감각을 잃었다면은 도전 감각은 제가 저쪽 표현을 자를 필요가 없겠죠? 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가 우리 제가 고 작가님이 근데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요만큼 모자란 도전 감각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 또 만나요. 도전하는 졸꾸러기 여러분들.